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해요. 제가 제목을 일지로 보는 궁합 이렇게 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내 일지와 상대방, 뭐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혹은 내 남편이 됐든 내 와이프가 됐든 그 사람 상대방과의 일지를 비교하는 그런 거를 올리셨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얘기할 것은 육합이에요, 육합. 사실 육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따라서 뭐 사준의 육합이 있거나 상대방과의 그런 일지 관계가 육합의 관계이거나 그게 아닌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12가지 글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내가 가진 글자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글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추리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육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참고로 육합에 대한 영상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삼합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시청하고 나서 이 영상을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삼합이 있어요. 삼합은 뭐라고 했죠? 공정성, 공적인, 또는, 뭐라고 하죠? 목적 지향, 정당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가로치고 정신적인,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육합은 뭐냐? 삼합이 이제 세 개가 모여서 삼합인데, 육합이라고 해서 여섯 개가 모여서 육합이 아니라요. 이 육합이 여섯 개예요. 12개의 치지가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여섯 개가 되는데, 그래서 육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육합은 음양의 짝이에요. 음양의 짝. 자, 그래서 공정성, 공적인이 아니라 사적인. 사심. 애정 어린. 정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삼합의 관계는 공정성과 목적성이 주요하고요. 육합 같은 경우는 사심, 그리고 애정. 이것이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육합이 있는 사람들은 애정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육합에 있는 여섯 개가 어떤 거냐? 자, 이렇게 여섯 개가 육합이에요. 자축합, 인애합, 묘술합, 사신합, 오미합, 진유합. 이렇게 여섯 개가 육합이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뭐, 자축이 합을 하면 토가 된다. 혹은 이제 뭐, 인해가 합을 하면 목이 된다. 뭐, 묘술이 합하면 화가 된다. 이러한 글들이 있는데, 육합의 특징은 이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축이 합쳐서 토가 되는 일은 없어요. 인해가 합쳐서 목이 되는 일은 없다. 묘술이 합쳐서 화가 되는 없다. 사신이 합해서 수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사신이 있으면 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합은 이들 스스로가 변화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합을 이룹니다. 다만 이것을 지향하는 지향점이 일치되는 게 있다. 뭐 사가 있는 사람하고 신이 있는 사람 있으면은 그 둘이 만나게 되면 수라는 공통 분모를 지향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공통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지, 이들이 합한다고 해서 이렇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염두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축합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축합인데, 인터넷들을 보면은 그 합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축합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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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이러고, 이 합에 대한 특징들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곳에서도 이런 자축합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오행적인 생극의 관계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들의 관계를 보세요. 얘는 수이고 얘는 토이죠. 자, 그러면은 토극수가 일어나요. 토극수입니다. 그래서 극이 되는데 합의 관계에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축토는 해수하고 같은 동네예요. 같은 동네. 같은 동네라는 것은 해자축이라는 이게 겨울이잖아요, 겨울. 방합이잖아요, 방합. 이 겨울에 같은 동네에 있는 관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축토가 이제 자수를 컨트롤할 거 아니에요, 토국수니까. 근데 같은 동네에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그래서 축토가 자수한테 접근을 할때 일단은 동료인 것처럼 보여요. 축토가 자수한테 나네 동료야, 네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토국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축토가. 이런 수가 강할수록 이 축토는 더 그렇게 친밀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접근을 합니다. 사실 위장은 아니죠. 이들이 일단 한 동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축토가 자신을 믿게끔 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수한테 자기를 믿게끔 합니다. 그래서 축토가 자수를 이해하면서 통제하는 관계가 돼요. 그것이 이제 육합인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방합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합적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육합적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기준은 왕지예요. 왕지가 일지에 있을 때 육합의 구조가 됩니다. 만약에 이 일지가 아니라 이 자수가 월지에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방합의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방합은 해자축이 다 있어야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오미합 같은 경우도 이 오화가 일지에 있느냐, 월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육합과 삼합이 갈리게 돼 있어요. 삼합이 아니라 방합이죠. 방합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궁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일지는 개인적인 궁, 사적인 것이 강조되어 있는 궁이고요. 월지는 사회적인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삼합과 방합은 일단은 사회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축토 입장에서 이 자수가 오게 되면은 이 자수를 끌어오게 돼 있어요. 자수를 끌어오게 돼 있고 자수를 끌어옴으로 인해서 어떠한 할 일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들은 굉장히 정적인 합이에요. 자수도 정적이고요. 축토도 정적이에요. 그래서 애정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격렬하게 보여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말없이 붙어 다니는 관계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인애합은 굉장히 적극적인 합이에요. 얘들은 보세요. 수생목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둘다 생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지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초기에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원래 수는 이 특히 해수 같은 경우는 목으로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뚫고 나가고자 하는 거고요. 희망에서 그 희망을 실현하는 힘이 되고요.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갇혀있다가 이제 튀어나가는, 자유를 얻으러 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해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목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목이 나타났죠? 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수생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수생목. 수생목은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것이 수생목이 잘돼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성을 띠게 되고 임목도 수를 굉장히 끌어들여요. 수를 무서워 수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다 감당하는 것이 임목이고요. 이 임목의 대역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빨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수라도 다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 전체가 조열하다, 좀 뜨겁고 조하다 이러면은 이 끌어들이는 작용이 더 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안에 인해가 둘다 있다 그러면은 금사빠예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만 진행이 되고 이 임목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화인 거죠, 화. 화로 가야 되는데 이 해수한테 붙잡혀서 가지를 못해요. 해수가 하는 수생목은 이 목생활을 방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목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해수가 뒤에서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들은 초기에 강렬하게 일어나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뒤로 갈수록 서로한테 불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임목 입장에서는 이 해수가 좋긴 하지만 해수 때문에 얘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요. 화로 가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꿈을 실현하고 이상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 해수가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해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묘라는 삼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데 해수는 줬더니 얘가 빼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게 달라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합은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강렬하게 그런 애정 지수가 연결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끝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육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정지수는 굉장히 강해요. 원래 좀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들이 애정지수가 강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해수는 약간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목에게 이렇게 붙게 되면은 인목도 이 해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습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화할수록 문제 해결이 원만하고요. 습할수록 원만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한 게 습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특히 이제 요즘처럼 여름에는 습하면은 이 불쾌지수가 해소가 잘안 되잖아요. 에어컨 바람도 좋지만 오히려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될때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안 써지는 거야. 아이, 진짜. 자, 이번에는 묘술합을 한번 보죠. 굉장히 특이한 육합이에요. 자, 술토는 일단은 보수적이다. 진술충미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술토가 보수적인 이유는 얘가 일단 술월이라는 것 자체가 가을의 끝자락에 있어요. 이제 화의 생명작용이 끝난 시점입니다. 끝난 시점. 그래서 화는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미 변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수적이라고요. 차단했어요, 이미.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외부의 반응이나 뭐 기운을 끌어들여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술주인이 정화라는 것은 생활 습관 같은 거예요. 고정돼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그래서 술토가 있는 모든 사람은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술토가 묘목을 만났어요. 이 묘목은 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연다. 마치 문을 여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모양이. 자,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목국토가 되는데, 마치 자축합처럼 묘술합도 극을 하면서 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술토가 외부를 차단하고 자기를 안으로 끌어안고 보호하고 성문을 닫은 것인데 이 묘목이 붙게 되면은 술토가 열려요. 그 꿋꿋하게 열어주지 않던 그 마음의 문을 묘목에 의해서 개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목이 이렇게 붙으면 오히려 바스러지거든요, 인목이. 근데 묘목은 열어줘요. 이게 승목이기도 하고 조토의 승목이 만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묘목이 술토를 대할 때 그냥 대하지 않아요. 나름 정확한 계산이 서 있어요, 계산. 이들의 관계도 보면은 목극토를 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처럼 되어 있잖아요. 정재가 계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술토를 대할 때 계산을 해서 술토가 진짜로 지키고 싶어하는 이 화, 이거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묘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긴장, 텐션이라고 하죠. 묘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묘술합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이렇게 헤집는 것 같지만은 그 술토가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터치하지 않아요. 아주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대하는 게 묘술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외교술이라던가 대인관계라던가 처세 같은 거, 처세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해요. 이 술토의 선이죠. 이거 선이잖아요. 선. 넘지 말아야 할선 같은 게이 술토인데, 이거를 절대 넘지 않아요. 선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도 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술토의 입장에서도 묘목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못 하거든요. 오로지 묘목이 있는 사람만 이게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묘술합이 사주 안에 있다, 이러면은, 신기한 해석이 가능해져요. 어떤 거냐. 자, 이렇게 김요일주에 술토가 있다. 얘는 겁재잖아요, 겁재. 그리고 얘는 편관이에요. 편관 또는 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이 묘목이 술토를 다루는 거죠. 살, 겁재를 살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거죠? 남을 잘 이용한다는 소리예요. 카리스마로 이용한다. 겁재 입장에서는 김요일주한테 위압감을 느끼고 카리스마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복종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묘일주에 술토가 있다. 술토는 상관이잖아요, 상관. 얘는 이제 편인이 되죠. 이 상관을 인성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마치 상관 패인적인 형태가 됩니다. 상관을 이용할 때 패인이 된다는 거는 자격을 갖춘다는 소리예요.
내가 뭔가 하는데 자격을 갖추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 어떠한 것을 다루는데 자격을 부여한 거니까요. 묘술합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고요. 그게 이제 원국에 있거나 상대방 사주에 있을 때의 관계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술토는 아무도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 선을 터치하기조차 힘들어요. 꽁꽁 자기를 싸매고 있는 게 술토이기 때문에. 그런데 묘목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열게 되죠. 마음의 문을. 차단하고 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마치 그 겨울 왕국의 그 엘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유합을 한번 보죠. 토생금이에요. 토금이에요. 토금. 토금인데, 문제가 좀 있어요. 진토는요, 이 금을 생할 의지가 없어요. 당연히 이 금의 입장에서도 진토를 끌어내는 그 설하는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유금이 진토에 묻히는 것 같은 현상이 생겨요. 그걸 이제 우리는 매금이라고 해요, 매금. 이 진토 안에 파묻히는 거예요, 유금이. 아니, 멀쩡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가 유금에 파묻히니까 어떻게 돼요? 유금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묻혀가지고 이렇게 드러나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유금의 작동에 오류가 생기고 힘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유금 입장에서는 이 진토의 늪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발악을 하겠죠? 오작동하는 거예요, 오작동. 정밀하게 움직이던 유금이 오작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유금이 진토를 만나게 되면은 소라는, 그러니까 난동을 피우게 돼 있어요. 합을 했으면 뭔가 생산적이게 돼야 되는데 생산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토생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경진일주가 있어요. 유금이 옆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겁재가 굉장히 말썽 피우는 겁재라는 소리예요. 이 진토 때문에 유금이 이제 멀쩡한 짓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갑목 같은 게 있어주면 돼요. 갑목 같은 게. 그래서 진유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갑진일주에 유금이 있는 경우가 가장 낫겠네요. 매금을 해소해 주는 게이 갑목이에요. 그 유금의 오작동을 해결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진유합은 서로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는 건 맞아요. 육합이니까 모든 육합은 정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서로 어떻게 보면 방치하게 되는 그러한 사사로운 정 때문에 내가 해야 될걸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사귀게 되는 순간 내 일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만나서 놀다 보니까 밤을 새버리게 되고 출근을 못 한다던가 할 일을 뒤로 자꾸 미루게 된다던가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진유합이에요, 진유합.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생산적이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빨리 벗어나는 게 좋아요. 합의 관계에서. 긍정적이게 되려면은 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신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일어나는데 자, 사화는 얘는 이제 분열하다. 확장의 의미가 있어요. 확장. 자, 이게 만약에 유금을 본다면 이거는 삼합의 관계로 연결이 되겠죠? 정확한 분열하고 확장하고 조장하는 현상이 유금을 통해서 정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은 시간을 두고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완성해 간다. 자, 근데 이게 유금으로 갔을 때 이렇다는 거고 신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이 신금에 의해서 분열이 안 돼요. 하자마자 멈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화 입장에서 이 신금을 보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금 입장에서는 어떠한 화라도 받아들이면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수라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신금이 오히려 좋아지는 형태가 돼요. 중요한 거는 사화한테 신금이 있으면 이런 분열 작용에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목적이 변질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처음에는 이게 목적이었는데, 뒤로 가니까 이제 그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삼합 쪽 구조에서, 육합으로 진행되는 뭐 인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경우에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공과 사의 구분이에요, 구분. 인해도 그렇고, 사신도 그렇고, 공사 구분이 잘안 됩니다. 공적으로 대해야 될 관계에서 사신이 개입이 된다든지,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친한 관계 있는데 인사청탁을 받은 거예요. 그 친한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좀 취직 좀 시켜달래. 사신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런 거에 흔들리게 돼요. 공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심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성한테, 이게 그래도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부탁하면은 한 번만 눈 감고 해버릴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애정지수도 굉장히 높지만은 그러한 판단력을 흐리는 작용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중요한 거는 생지로 돼 있다는 거죠. 생지로. 그래서 차라리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하려면은 속전속결로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목적이 자꾸 변질된다니까요. 인해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생목으로 가는데 수생 목생화로 가지지 않고 자꾸 변질되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전속결로 끝내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길게 끌고 가면은 변질된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신합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러한 청탁에 약한 사주예요. 제가.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해야겠죠? 빨리 신유 대운이 들어와야지 그런 일들이 없을 텐데, 예, 다음 대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미합인데, 당연히 이 오화가 일지에 있어야지 육합이 결정이 돼요. 이게 만약에 월지에 있으면 그건 육합이 아닌 거예요. 육합이란 건 결국 사적인 것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화가 일지에 있어야 됩니다. 자, 보면은 화생토예요, 화생토. 화생토예요. 분명히 그런 애정 지수는 있는데요. 가장 육합답지 않은 육합이에요. 그냥 하나처럼 돼 있어요, 하나처럼. 친구처럼. 애초에 존재했던 것처럼. 그래서 애정을 말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이런 육합 같은 경우는 그냥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같은 거라서 가장 그러한 합에 대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합의 작용이 크지 않고요. 그래도 기준은 있죠. 오화라는, 만약에 내가 오일주가 되고 상대방이 미일주가 된다면은 오화를 가진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말할 게 없네요. 작용이 크지 않으니까. 자축합은 토국수라도 했지 얘는 그냥 화생토 한몸이잖아요. 한몸. 한몸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육합 외에 또 암합이라는 게 있어요. 암합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인과 축이 있어요. 인과 축. 자, 지장간으로 들어가지지 않고 그냥 축 인만 보면 어때요? 축 다음에 인으로 넘어가잖아요. 축은 압축하는 것이고 이렇게 터트리기 전에 이렇게 꼭꼭 누르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인은 뭐냐면은 그걸 터트리는 거예요. 마치 뻥튀기처럼 그렇게 해서 용수철을 수축했다가 딱 터트리는 게 축인의 물상인데, 이들의 지장간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보면은 무병갑이 있고 계신기가 있는데 무토하고 계수하고 합을 하죠. 병화와 신금이 합을 합니다.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해요. 지장간들이 다 서로 강력하게 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암합이라고 해요. 암합은 보이지 않는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간으로 대놓고 이렇게 갑기합을 한다, 이런 거는 명합이라 그래요. 드러났으니까. 자, 이러한 암합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이성의 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육합, 명합보다 더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암합이에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암화분이 올 때 바람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바람을 피는 거는 몰래 피는 거잖아요. 대놓고 바람 피면 그게 바람인가? 외도지? 두 개 똑같은 말인가?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연애, 이성, 뭐 직장, 돈 이런 걸로 다 연결될 수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제가 아직 암합을 설명하기에는 좀 공부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리고 싶어요. 한번 궁리를 해보세요. 인목과 다른 지지들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지장간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또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육합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육합이 아니라 원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신한다, 원진이라고 하죠. 원진 쌀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원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이 지지가 가진 이 기운들의 조합이에요, 조합. 이렇게 있으면은 외우는 게 아니라 조합을 하면 돼요, 조합. 이러한 글자들이 가진 그 힘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 현상을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쁜 사랑 하시고요. 육합이 없는 분들은 상대방하고 글자 맞춰보면서 어떠한 관계로 만났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는 제가 나중에 라이브 방송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래요.